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15개정 고등영어 YBM 박준원 5가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부가 안된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복습해 오시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용으로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평가하는 것이죠. 또는 감상하는 것. 예술을 감상하는 즐거움. 어~ 화가의 마술 또는 마법 화가들은 마법을 부립니다 머머를 가지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근데 그 시각적인 이미지들의 색상과 모양은 속일 수 있어요 어스 우리를 때때로 그들의 작품들은 혼란을 줍니다 우리를 머머로 그들의 극단적인 현실성으로 그런데 이제 Confuse A with B를 A를 B로 혼란스럽게 하다 외우시면 더 좋죠 또 다른 때는 화가들은 Turn A into B 이렇게 외우시면 영작하기가 쉬워요 A를 B로 바꾼다 이거죠 그 다음에 Something 형용사 순서 아시죠? 그래서 화가들은 바꿉니다 평범한 이미지를 뭐로? 이상한 무언가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만들어요 우리로 알고 음. 궁금해하도록 사역 동사 목적 동사 원형 뭐에 대하여 그것들에 대하여 즉 평범한 이미지들 그래서 화가들은 평범한 이미지를 이상한 뭔가로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궁금해하도록 해요 그 평범한 이미지에 관하여 바꾼 이미지에 대하여 화가들은 또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근데 어디에서 나온 이미지냐 우리의 꿈으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그들의 캔버스 위에다가 됐죠 그래서 화가들은 또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미지, 우리의 꿈으로부터 비롯된 이 이미지를 그들의 캔버스 상에다가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법을 가지고 오니까 마술을 부려서 화가들은 매혹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고 can fascinate, can take.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를 몸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이제 멀리 우리를 데리고 갈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성을 모방하는 것. 과거에 메인 골은 주된 목표입니다. 많은 화가들의 주된 목표는 단순히 워즈였습니다. 모방하는 것, 다시 모방하다 리얼리티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 출신의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된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는 테일러브 어, 몸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2. 페이먼스 페인트를 쓰니까, 두 명의 유명한 화가들에 대하여. 그두 명의 화가들은. 어 이걸 원투 부정사를 한 덩어리로 보세요 wanted to prove 입증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의 기술들을 어떤 시합에서 그둘 중에 한 명은 그렸습니다 포도를 어떤 포도냐 룩 리얼 현실적으로 보이는 실제적으로 보였던 포도 그 다음에 이제 so 됐을 정리하셔야 돼요 너무 머무서 머무하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서 새들이 actually 실제로 t r 이드투 to 부정사 먹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들을 그 포도들을 그럼 요건 영작을 외우시되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들 중한 명은 그렸습니다 포도를 근데 그 포도가 너무 리얼하게 보여서 사실적으로 보여서 새들이 실제로 먹으려고 했어요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포도를 먹으려고 노력을 한 됐죠? 그래서 그들 중한 명은 그렸습니다. 포도를 한번 정리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보여서 새들이 실제로 노력을 했습니다. 먹으려고 그 포도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영작이 쉬울 거예요. 그러나 다른 화가가 이겼습니다. 시합에서 멈했을 때 그의 커튼 그림이 속였을 때 동물이 아니라 그의 경쟁자를 속였을 때. 근데 그 경쟁자가 누구냐? 이 경쟁자는 노력을 했죠. 어, 그려진 커튼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진 커튼을 풀어 사이드 이렇게 걷어 내려고 노력을 했죠 보기 위해서 그 그림을 그것 뒤에 있는 이것은 그려진 커튼을 가리키겠죠 그려진 커튼은 커튼을 너무 잘 그리니까 그 커튼이 실제 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커튼 뒤에 있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그려진 커튼을 어, 잡아당기려고 옆으로 잡아당기려고 노력을 한 경쟁자를 속였을 때 다른 화가가 이제 시합에서 이긴 거죠. 이러한 종류의 리얼리스틱 아트를 아트가 어때요? 오르 파피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듀얼링, 듀얼링 워머 동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리고 나서 다시 언제 르네상스 시대에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의 목적은 였습니다. 포착하는 거, 캡처하는 거죠. 순간을 어떤 시간의 어떤 순간을 포착을 하고 다시 그것을 뭐에 붙잡으려고 하죠. 그것을 순간의 시간의 순간을 영원히 홀드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그림 속에서 소년은 seem to 동사 원형은 뭐뭐처럼 보이다고 be ing를 써서 뭐로부터 빠져 나오려고 한다. 이거니까 소년은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소년은 빠져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이 그림의 공간으로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그래서 한 소년은 소년이 빠져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그림의 그 어두운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소녀는 빠져나오려고 한다. 이 공간 그는 가지고 있죠. 한쪽 발을 이제 액자 위에 한쪽 발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제 액자 위에다 한쪽 발을 걸쳐놨다는 거고 그 겉보기에는 trying to 부정사 몸하려고 노력하면서 분사고문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trying to pull 잡아당기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 장면으로부터 이러한 화가에게 있어서 the one m e r l d most를 한 덩어리로 정리하세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였습니다. 비비드니스, 생생함, 순간의 생생함. 이렇게. 한 덩어리 was 또한 덩어리. 외우세요. 이제 네, 텔링은 이제 동명사니까 말하는 것, 이야기를 말해 주는 것. 어떤 화가들은 사용했습니다. 착시들을 말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때때로 그들은 숨겼습니다. 메시지를 그들의 그림 속에다가. So t h a t 은 너무 너무해서 아니죠. So well that. 너무 잘 그들의 그림 속에다가 메시지를 잘 숨겨서 우리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이겠죠. 그림 속에 있는 메시지를 심지어 뭐할 때도 그 그림들에 있는 메시지들이 있을 때도. Right before는 바로 앞에. 우리 눈앞에 바로 있을 때도. 됐죠? 그래서 그들은 숨겼습니다. 메시지를 그들의 그림 속에다. 너무 잘 숨겨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심지어 그 메시지들이 바로 앞에 있을 때도 우리의 눈앞에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그림, 두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도치를 한 거예요. 그들 사이에니까 그 화가들 두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평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치를 했죠. 요거 외우세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평범한 사물들, 물건이 룩 리얼은 몸하게 보이는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물. 소대은 so 너무 멈해서멈하다니까 너무 리얼하게 보이는 그래서 보여서 심지어 가장 작은 어, 디테일 세부 사항도 감지될 수 있는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많은 평범한 물건들이 근데 이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보여서 심지어 가장 작은 세부 사항도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작하기가 쉬울 거예요. h o w e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 그림을 가까이서 아주 면밀하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이상한 형태를 at the bottom center니까 밑, 중앙, 중앙 밑바닥에서. Can y o 말해줄 수 있나요? 또 구별할 수 있나요?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주동. 사실 그것은입니다. 비밀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화가들이 숨겨놓은 비밀 메시지예요. 그림 속에다가. 어 그들은 그는 왜곡시켰습니다. 이제 화가가 왜곡시켰다는 거죠. 모양을 평범한 사물의 모양을 왜곡을 시켜서 뭐 시켰죠. 왜냐면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들도록 만들다 그것을 더 어렵게 레코나이즈는 알아차리게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평범한 사물의 모양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양이겠죠. 평범한 사물의 이 모양은 can be identified는 이제 신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차려질 수 있다는 라 거겠죠. ID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 그것은 알아차려질 수 있습니다. 오직 뭐할 때? 그것이 목격될 때, 즉 보여지게 될때 어, 무엇으로부터? Specific angle이니까 특정한 각도로부터 이제 포착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메시지를 포착하다 이 말은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루포 어, 찾아보세요. 에로우니까 그러니까 화살표를 on the right 오른쪽이죠. 또피처 그림의 오른쪽 편에 화살표를 찾아보세요. 댄 그리고 나서 보세요. 명령문 n 드는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러면 뭐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그림을 from that angle 그 각도로부터.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해석을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의 코를 직접 맞대고 그 종이에다가 직접 맞댄 채. 됐나요? 여러분의 코를 그 종이에 직접 맞댄 채.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정리하는, 해석 연습하세요. 여러분의 코를 직접 맞댄 그 종이에. 그 종이에 여러분의 코를 직접 맞댄 채그 각도로부터 그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스크린 메시지, 그 비밀 메시지가 will appear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입니다. 스컬, 해골이에요. 해골은 which is spread out 그래서 spread, spread, spread이죠. Spread, spread, spread. PP가 돼서 이 s k 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외우세요. 이 해골은 였습니다. 리마인 i 는 상기물, 죽음의 상기물이니까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이 죽음이 뭐냐면 흔한 주제였던 거예요. 르네상스 예술에서. 그 다음에 그 해골은 상징을 합니다. 짧고 의미가 없는 삶의 본질을 상징을 한 거고요. 화가들은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요거를 슈드로 고치면 안 돼요. 슈드는 뭐뭐 했었어야만 했는데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어, 그렸음에 틀림없다. 그 해골을. 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절 전체를. 우리도 언젠가는 will one day 언젠가는 will die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해고를 그렸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가는 화가는 may not may have pp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니까 may not have wanted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Brighten 겁을 주기를 깜짝 놀래게 보는 사람들을 뭐뭐로 투형 어명. 서치어형명 소형어명 이거 어순을 좀 정리하세요. 너무 직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 w 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 있고요. n o w y have h i y 숨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그 그림은 아마도 걸려있었을 겁니다. 벽에 바로 옆 계단 바로 옆에 있는 벽에 걸려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은 요거를 한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요 내려오면서 어, 커밍다운 내려오면서 보는 사람들 즉 시청자들 그 관람을 하는 사람들은 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 해골을 그 해골의 원래 형태대로 어, 원래 형태대로 그래서 다시 한번요 그 그림이 아마도 걸려 있었을 겁니다 벽에 바로 옆 계단 바로 옆 벽에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 내려오면서 그 보는 사람들은 볼수있었을겁니다그 해골을 그것의 원래 모양대로. 이제 다음 이제 또 다른 거죠. 이제 꿈 속에 있는 풍경을 그리는 것. 그래서 꿈 속의 풍경을 그리기 이렇게 정리하세요. 르네 마그리스는 이 뭐냐면 벨기에의 화가인 르네 마그리스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 가지 것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 그러니까 가장 잘한 가지 것을 이해를 했는데. 이 원띵이 뭐냐? 대타고 동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위치를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서 흔한 매일의 사물이 일상적인 사물도 그려질 수 있구나. 놀라운 방법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한 가지를 다른 누구보다 더잘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그림들은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물들을 아주 인 디테일은 상세하게인데 매우 상세하게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그의 그림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의주동 이렇게 봐도 되고 이제 방법이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과 현실을 다시 한번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숙녀를 그림 속에 있는 숙녀를 한번 보세요. 음 어디에서 그녀가 이즈 라이딩 말을 타고 있는 중인가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건데요. 여기는 그림이 없어서 조금 무슨 말 하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Is she riding?'인데 i n g 가 없어도 이제 의미가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Is she riding?' 'Is she riding?' 그녀가 말을 타고 있나요? 앞에서, 뒤에서, 아니면 나무 사이에서 어, 말을 타고 있는 중일까요? 이미지 그 이미지들은 feels real 이제 현실적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느껴지지만 우리는 cannot explain 설명할 수 없어요. 이 글자 트는 정확하게 what we see 우리가 본 것을 또는 무엇을 우리가 보았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이렇게 나무들이 막 있는데 이제 말이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거뭐 중간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뭐 뒤에 있는 거 나무 사이에 막끼겨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되게 신기하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교과서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피어뉴얼 현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그것이 어떤 것처럼 꿈민 것처럼 가정법 과거니까 워를 쓴 겁니다. 마그리슨 마그리슨 소속되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술 운동인데 예술 사조라고 하세요. 서 리얼리즘은 서 리얼리즘은 현실주의인데 서는 초과한 거니까 초현실주의라고 불리우는 예술적 사조에 속해 있던 거예요. 서 리얼리스트 페인터들 니까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포착을 하려고 캡처, t 워킹스 작용을 누구의 인간의 언컨셔 u 스 무의식의 작용을 포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판타스틱한 이미지를 통해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can think of 생각할 수 있어 a를 as b라고. 그래서 예술을 역사, 착시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르네 마그리스의 얘기고 여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뭐로? 착시의 역사라고. 그다음에 요거는 분사구문이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이제 보면서 세상을 뭐를 통하여 예술을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come to 동사원형은 멈하게 되다니까 come to appreciate은 감상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평가하다 감상하다 우리는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즉 세상을 뭐뭐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신선한 perspectives 관점들로부터 정리를 할때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세상을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상하게 됩니다.그것 세상을 뭐로부터 예상치 못한 놀라운 신선한 관점으로부터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